우리 카드는 12일 열린 2018-19 시즌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며 시즌 3승을 수확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지난 10일 우리 카드와 한국전력 간 대형 트레이드로 각자 소속팀으로 옮긴 최용석과 노재욱이 이적 후 이틀 만에 서로의 친정팀을 만나게 돼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1세트 초반까지 크게 점수차를 벌렸던 우리 카드는 중반 이후 한국전력의 연속 득점에 역전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집중력을 발휘한 우리 카드 아가메즈의 공격 득점으로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냈습니다. 우리 카드의 상승세는 2세트로 이어졌는데요. 위력적인 아가메즈의 스파이크에 한국전력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2세트를 14대25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한국전력은 3세트 초반 우리 카드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주전 공격수 공재학이 발목 부상으로 교체됐고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승리로 3승 5패 승점 10점을 기록한 우리 카드는 4위 삼성화재를 바짝 추격했고 반면 한국전력은 개막 이후 8연패에 빠지며 최하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